이번에는 나경원. 잠시만요. 별로 안 좋아. 뭐야, 잠시만요. 1963년 토끼띠 12월 6일 제복은 있으신 거지. 인복도 있으신 거고. 근데 이제 당신께서 뭐 환갑성조도 치고 내년이면 또 악삼대가 시작이 되니까 뭐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. 요번에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았나 봐. 아무튼 당선이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뭔가 총사인데요? 뭔가 도움이 크게 있지 싶어.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이건? 글쎄 뭐 국민의힘 자체에서 원래 뭐 이 국회의원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. 입김이야 작용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딱히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. 이분 같은 경우에. 이번에 그러면 당대표 가능성 있나요? 진짜 그 지금 당대표 나온 친구 사람들이 뭐 한동훈, 원희룡, 뭐 나경원 또 뭐고 또 한 사람 계시잖아. 윤상현. 네. 윤상현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지만 참 여기서 본다면 한동훈. 나경원 이분 안 된다? 나경원 의원은 별로. 원희룡 의원은 더 별로. 윤상현이란 사람이 조금 까면 되지만 뭐 한동훈이 아마 더 잘 될 걸.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야. 참 인물 없다. 정말 인물 없다. 한 국힘에.